그냥 부담스러워. 에? 아 내가 내 돈 내고 전 벌어 와가지고 이딴 소리 들으려고 내가. 뭐야? 제가 주소. 언니 허리 아파요? 응?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 무당이니까 알지. 허리가 많이 아파요? 다리 똑바로 해요. 네. 응? 자, 이름. 직업이 뭐예요? 언니 올해 허리 많이 아프겠다. 응? 식당 주방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언니 올해 몸 조심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몸이 좀. 응? 올해 좀 수가, 응? 많이 아프수에 병원 신세 좀 지겄어, 응? 언니야. 언니, 우리 집에 온 적 있죠? 어? 그치? 응? 안 왔어요? 네. 처음이야? 대답을 해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내가 언니 보니까 우리 집 온 것 같아. 그치요? 아니야? 언니 맞대는데. 응? 언니, 나 좀 봐. 왜 그래? 말씀을 하세요. 응? 우리 집 왔었지요? 뭐 재줬어요, 언니? 뭐 재줬어요? 말씀을 하셔. 왜 말을 안 해? 응? 술령님이 왔대는데 언니, 언니 우리 집에 왔었잖아. 그치? 온 적 없었어? 예전에 와서 전 보고 간 적 있어요. 거 봐. 근데 왜 숨기는 거야? 응? 왜 아닌 척해, 언니? 모를 줄 알고 아닌 척해? 어? 얼굴이 나시 이거. 어? 예전에 전 보고 갔는데 틀리더라고요. 내가? 점이 안 맞았어? 네. 응? 되게 기분 나쁜 말 했어요. 사람이 비관적이라고 하는 둥 막 그런 소리 하가지고. 아 내가 내 돈 내고 전 보러 와가지고 이딴 소리 들으려고 내가 내 돈 내고 전 보러 왔나 싶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당연히 내 말이 안 맞아서? 그래서 기분 나빴어? 아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오늘 왜 왔어? 그래서 기분 들어가지고 친구랑 술 마시고 그냥 악플 달았어요. 에? 악플을 달아 언니? 야, 나 진짜 언니 같은 사람 또 보다 처음 본다 이 여자니까. 그래서 근데 내용 즉시는 뭐야? 그때는 왜 왔어 언니? 내가 뭐 때문에 언니한테 나쁜 소리를 했고 내가 비관적인 소리를 했을까? 그 소리가 뭐였어 언니야? 남자친구 때문에 왔는데 그때 내 고집 때문에 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헤어졌어? 남자친구하고 지금까지 만나요? 아니요. 헤어졌어요? 네. 거 봐! 헤어졌잖아. 헤어졌는데. 근데 왜 무당 말을 안 믿어? 응? 그래서 악플 달았어? 야 언니 진짜 못됐구나. 언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무당이 이 화장이가 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는데 언니한테 내가 충성하고 좋은 말 해줄 이유가 없지. 그러면 이 무당은 거꾸로 전봐줘. 못돼갖고. 어? 심포가 아주 못됐거든. 언니 그 심정을 모르고 신령님이 언니 명경같이 화경같이 보시는 이 신령님들이 다 동화책 그림 같냐? 응? 받아들일 자세가 있어야지 언니야. 무당집에 와서 참고하고. 어? 그게 아니면은 언니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고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면 언니가 어느 정도 어 적당하게 언니가 참고하는 거지. 뭐 무당이 시키는 대로 언니가 하면서 살 거야? 언니도 혹시나 싶어서 오는 거고 어떨까 싶어서 어 남자친구하고 잘 갈 수 있나 싶어서 왔는데 무당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아 좀 조심 좀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언니 야 난 또 언니 같은 사람 뻔뻔하게 아니라 그러고 언니 거짓말쟁이구나. 어? 근데 오늘 왜 왔어 언니? 뭐 때문에 온 거야?
이 무당한테 뭔 얘기 듣고 싶어서 왔어? 응? 남자친구한테 다시 연락 올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선생님 말씀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와서? 어? 이제 와서? 언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나한테. 그치? 언니 언니 되게 뻔뻔한 여자야. 응? 그리고 지금 나한테 이 무당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점 잘 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왔어.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니까 다시 보고 싶어요? 응? 연락 안 될까봐 겁나요? 언니 대답을 해. 나 툭 터져. 네. 그럼 내가 응? 팁을 줄게. 그렇게 해. 그럼 남자친구 올 거야. 응? 내일 점심때쯤 응? 시원하게 언니 점심 먹고 문자해요. 시원하게 남자친구한테. 사이다 같이. 애교 좀 떨어. 응? 알았지? 그럼 연락 올까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어? 언니한테 방법을 알려주잖아. 응? 내 문자를 좀 언니답지 않게 생스럽게 응? 언니 안 하던 애교를 좀 떨어봐. 내 문자로. 다정다감하게. 응? 네. 알았지? 네.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연락 올 거야. 응? 네. 알았죠? 네. 이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